요즘에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. 저희 매장에 다음 주에 뭐 어디 가는데 입을 만한 거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았고, 맨날 그 부러워만 하다가 저도 정말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열흘 가면 열흘 내내 다 바꾸고 싶었는데 이게 싸니까 무게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. 심지어 초과요금 냈어요. 13만원! 그것도 23kg까지밖에 안 되는데 30kg가 돼가지고 초과 요금을 물었답니다. 제가 지금 아우터를 드라이클리닝 맡기느라고 그거는 못 갖고 왔고 안에 입었던 옷은 지금 싹 갖고 왔거든요. 같은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을 거를 좀 조언 받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좀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! 이렇게 입고 베르사유 궁전을 갔거든요. 날씨가 어땠냐면 우리나라의 약간 늦가을?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낮에는 좀 따뜻하고 배를 한번 보이고 싶은 거예요.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. 배 좀 보여도 돼. 막 가슴 좀 노출해도 돼.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날씨가 막 너무 추우니까 뭘 꼭 계속 입어야만 했었어요. 이렇게 이제 세트를 입었고 여기 좀 알파카도 들어가 있고 좀 울보다는 더 따뜻한 원단이거든요. 근데 밤, 아침, 저녁 이런 데가 너무 수선해가지고 좀 겨울 상품 좀 핫세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때 입어 소개시켜줬던 옷이거든요. 얘를 이렇게 입어도 되고 목에 둘러도 되는 옷이었어요. 그 목에다가만 두른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깨에 숄처럼 이렇게 걸치고, 이게 너무 팔이 길잖아요. 그래서 여기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다닌다거나. 추위 좀 많이 느끼는 체질이어서 그 다른 분들은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. 안에다가 또 입었던 옷이 뭐냐면 이거 정말 좋은데 모달 소재거든요. 너무 부드러운데 이 스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? 그래서 이게 빠져 입고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몰라요. 왜냐면 브라 입고 뭐 또 입으면 안에다 수저 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입으니까 간편하잖아요. 그리고 얘가 뒤에 끈 조절까지 되어 있어요. 심지어 만능이야. 딱 요 선까지 오거든요. 근데 얘 끈 조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내리고 싶다 답답하다 하면 더 내리면 되고 더 올려도 되고. 세탁기 돌려가면서 입었던 또 셔츠를 또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셔츠. 근데 이렇게 입으면 좀 추울까봐 안에다가 히트텍을 하나 입고 이 셔츠를 입고 조끼를 입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입은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. 간단한 점퍼 이런 건 다 입고 있었는데 히트텍까지 챙겨가는 사람들은 저밖에 없더라고요. 조끼를 입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등이 보호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바지를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신이 나더라고요. 이 착장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입고 위에 이제 아우터는 꼭 짧은 거. 요 벨트가 보여야 되니까 이거 입고 런던 갔어요. 런던 여자 같았어요. 아! 공항 룩! 아, 제가 공항에서 모자를 잠깐 여기 옆에다가 그 스틱에다 이렇게 모자 달았는데 모자만 쏙 빠진 거예요. 새 모자를 잃어버렸어요. 제작했던 건데 얘랑 가장 비싼 바지는 현대 와이드랑 이거랑 좀 비슷해요. 제가 어디 갈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물은 나오면 꼴 보기 싫다고 툭 튀어 나와 있으면. 제가 니트를 되게 좋아하지만 니트 바지 입고 공항에 가진 않거든요. 앞바다리를 하고 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고 일어나도 그냥 탁 털어지는 바지 이런 거에다가 이 맨투맨도 제가 꺼끌거리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. 근데 그냥 일반 맨투맨들은 쭈리 원단이라고 해갖고 약간 타월 같은 이런 재질도 많고 겉에는 부드러워도 안감이 좀 까시로운 게 많은데 요거는 진짜 안팎이 다 부드러운 거예요. 옷에는 제가 좀 뭔가 타협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가 그 선 하나 때문에 너무 싫고 이런 게 많거든요. 이거 말고 그 마랑 맨투맨 이런 것도 있어요. 있는데 진짜 옷장에 처박아 놓고 그 몇십만 원 주고 사는 맨투맨 안 입거든요. 요게 어설프게 어깨 바로 밑에 내려오면 안 돼요. 그럼 그 어깨까지 내 어깨가 돼. 그 좀 더 밑에 내려와 있는 거. 그리고 소재가 좀 부드러워서 흘러내리는 거. 그런 걸 고르면 후회가 없어요. 자, 이 맨투맨에다가 그 바지를 이렇게 입고 제가 올 때랑 갈 때 공항에서 정말 너무 잘 입었는데 이렇게만 입으면 뭔가 또 섭섭하더라고요. 뭔가 조금 디테일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.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. 엄청나게 많이 판매했던 텐데 이 배색이랑 조금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입었어요. 뭔가 얼굴이 화사해질 것만 같은 느낌? 맨투맨 하나도 입기 싫은.
우리가 티가 약간 이렇게 밑에 지금 밑에 살짝 이렇게 뻗쳤거든요. 덜 밋밋하게 입었답니다. 모자까지 썼었으면 완벽했는데 모자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니면은 에펠탑 볼 때 요걸 입었어요. 이렇게 입고 하루 보냈어요. 아, 뭐 여행 갈 때 뭐 굳이 꼭 뭐 저렇게 입어야 돼?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행 갔을 때라도 못 뿌리고 싶어요. 왜냐면 남는 게 사진이고 그리고 이 옷이 불편하면은 안 되지만 편하고 예쁜 옷이 있잖아요. 편한 것만 선택해서 나중에 제 예쁜 시기를 조금 아쉽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가디건이 불편한 가디건이 아니에요. 니트니까 신축성도 되게 좋아요. 얘를 입고 추울 때는 여기 위에도 아우터 하나 더 입을 수 있으니까 벗으면 컬러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위에 아우터 입었을 때는 보온도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입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입었어요. 저희 제작한 니트인데 이게 컬러가 되게 은은해가지고 조금 얼굴이 화장 안 해도 좀 뽀샤시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입은 다음에 이제 그냥 자켓 하나 입고 다녔었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비장의 무게를 가져간 게 이 바지거든요. 이것도 저희 작년에 팔았던 거예요.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안에가 이런 한겨울용을 한겨울용 진짜 한파용을 가져갔어요. 혹시 몰라서 만약에 막 컨디션이 추워서 더 졌다면 그 다음날 일정에 차질이 빚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입었고요. 이렇게도 한번 입었어요. 옷까지 제가 입었던 옷인데 꿀템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. 바디로션을 바르고 옷을 입으면 스며들어가지고 이걸 왜 바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바디로션 바르고 이 로봇만 입고 이제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옷을 입거든요. 그 용도로 진짜 최고예요. 찝찝한 거를 조금 싫어해가지고 근데 거기 침구를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. 최소한 베개는 얼굴 닿는 거니까 제가 좀 피부를 좀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남이 쓰던 베개를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끈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베개에다가 딱 끼우면 돼요. 근데 얘가 숙면해서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. 얘 진짜 너무 잘 썼어요. 여행하는 동안 내내 제가 비행기에서 어서 주워 듣기로는 뭐 엄청 뭐 건조한 것도 건조한 건데 눈이 되게 필요하다고 많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스팀이 되는 거예요. 오. 30분간 따뜻해요 눈이. 오. 와, 그래서 이 뻑뻑했던 눈이 이걸 끼는 순간에 좀 약간 피로가 풀리는데 너무 좋았어요. 눈이 행복한 시간. 눈이 행복한 시간. 그다음에 어디서 살 수 있는지. 다 쿠팡. 이것도 쿠팡이에요. 다 쿠팡 없으면 저 못 살아요. 그 베개 커버 붙이면 되고 양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거기 막 신소 치약 가져가는 것도 다 짐이고 비행기랑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좀 입이 텁텁할 때마다 썼던 건데 가글인데 휴대용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것도 쿠팡인가요? 그것도 쿠팡이에요. 쿠팡이 그러니까 하나 이만큼 쌓여야지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피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. 고수하는 게 있어요. 샤워하고 나서 절대 건조하게 안 하고 팩 일주일에 한 4번, 5번 정도 하고 뭐 이런 거 종류만 다르게 와. 마스크팩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이게 슬리핑팩 할 때도 있고 뭐 모델링팩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피부과를 막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물도 사실 좋지 않은데 어떤지 모르잖아요. 마스크팩 챙겨가고 이러면 너무 큰 일인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 한 포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슬리핑팩이에요. 간단한데 그래도 건조하지 않으니까 피부가 요거 또 되게 잘 썼어요. 이 물에다가 이거 타서 먹었어요. 레몬즙. 네. 네이버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다 맛있는 생수가 있고 맛없는 생수가 있더라고요. 맛없는 생수일 때는 요거 하나 타가지고 조금 먹고 이러니까 30kg가 나오죠. 이게 제일 무게가 차지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. 우리나라처럼 공기는 뜨거워도 바닥은 좀 계속 차갑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딱 배에다가 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잠이 그냥 솔솔 오더라고. 솔솔 이게 시간 조절도 돼요. 뭐 30분, 60분, 90분 되고 온도도 다 조절되니까 이거 틀어놓고 아 나 잠이 안 올 것 같아 하는데 이거 딱 꽂아놓고 있으면 어느샌가 잠이 다 있어요. 만약에 다시 간다면 요 아이템 대신에 이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. 이게 좀 가벼운 거. 저게 좋았지만 무게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부피랑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런 걸 가져가서 이렇게 둘렀으면 더 좋지 않았나.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날씨가 뭐 계속 나쁘고 계속 좋고 이런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. 네. 그리고 정말 그 유튜브 댓글
제가 읽고 또 읽고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막 제 그 댓글 보고 제가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그렇게 진짜 마음 먹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원래 한 분 선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다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또 할게요. 또 계속 할 테니까 이번에는 두 분 추첨해서 드리는 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또 영상마다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